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오직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나의 하나,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이 위드워스 워십 만큼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예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오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이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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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성령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종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이 뒤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이나 세상이나 부모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라면 아무리 내 마음이 그쪽에 쏠릴지라도 결연히 그것을 끊고 내가 움직이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말씀이요 성령이요 복음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 이 위드워스 워십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넓고 큰 길로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쉬운 길, 감정이 시원해지는 길, 언어가 시원해지는 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길,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그 좁은 길은 이 세상 속에서 따르기 힘들고 따를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이여 성령의 이끄심인데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위드워스 워십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 세상을 결연히 거부하고 오직 성령님이 오직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소서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받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밤에 선포되어지는 짧은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종 듣는 성도 은혜 받게 하시되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고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되 듣기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 인류를 바꾸고자 하는 꿈을 꾸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거룩하게 일어나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찾아서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툭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아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 은혜 받으셨죠? 은혜라는 말을,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리고 뜻하지 않게 어떤 나에게 행운이 왔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 대부분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또 예배가 끝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형식적으로 목사님은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알아요 제가. 이분이 날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구나. 그것처럼 설교를 듣고 혹여나 감동을 받거나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말씀 속에 울림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은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해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사람은 빼고 다시 정의해보면 은혜란 하나님이 베푸신 도움이나 고마운 일,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언어 속에는 이 은혜라는 말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 라는 말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닥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요, 그 은혜,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말함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고린도후서 우리 본문 바로 윗절이죠. 5장 21절에 흔들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울림이 있거나 어떤 나에게 something to happen, 좋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 은혜 받았어, 나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런 일이 됐잖아 라는 그런 수준의 질이 낮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을 죄의 장아찌 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체가 죄다라고 삼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죄다 삼으신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 윗절에 나와있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장 17절에 시작. 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자 예수를 너 죄 그 자체라고 정의하시고 죽이셨는데 예수를 죽이시고 살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길 원하는데 의가 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그 은혜는 내가 새 것이 됐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수준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안다는 것. 오늘 바울이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고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새 것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고,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철학과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고, 복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가 아니라 프로핏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욕심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 받았어요, 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말할 필요 없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살아가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온몸으로 발산하면서 뿜어내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바울이 뭐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발산된 은혜를 보고 와 예수 믿어야겠다, 아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값싼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진실된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복음이 나 하나 이끌지 못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하나님 저지치 않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내 안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복음을 내 안에 흡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늘 옛사람의 삶, 옛 구습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냄비 같은 신앙이라는 말을 표현하죠. 막 뜨거워서 은혜 받으면 막 별걸 다 하겠다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뭔가 하라고 딱 요구했으면, 아, 네, 근데 말이죠. 나중에. 아, 근데 말이죠. 혼자 업됐어, 혼자. 진정한 은혜는 그 뜨거움이 뜨거워질수록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으면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 막 받아서 어, 저 이것도 하고요, 기도해도 하고, 혹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말은 해.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시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어떤 것을 위해서 요구하면 오케이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뭔가를 내놓으라고 한다거나 자기 자신의 헌신과 일생을 요구하라고 하면, 하다못해 주중립에 다 나와라, 그 말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뜨거워졌다고 하면서도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헌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옛 것이 나를 움직이고 옛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말씀에 부딪히면서 정과 망치로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화의 과정이요. 그것이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저는 필리핀에서 침례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서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 바다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막. 우리 성도들 그 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기 5층에 살 때도 그 막 천막 쳐놓고 조그마하게 풀장에 사는데도 여러분 막 울면서, 왜 울어? 그 감동 있는 거잖아요. 막 물에 들어 울면서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나 새 사람이 됐습니다. 막 울면서 막. 그 감동 다 어디 갔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겠다며. 근데 목사님이 좀 싫은 소리 했다고? 저 인간 보기 싫어. 지체가 한마디 했다고? 저 집사님 없었으면 좋겠어. 옛것이 나를 주장하라는 하고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값없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 다 사라지고, 침례 때 감동 다 사라지고, 새 삶을 살라고 했는데, 새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은혜인데, 값없이 받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헛되이, 그렇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의가 너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고 뭐예요? 너의 삶의 새 삶, 새 피조물의 선택의 새 것, 결정의 새 것, 족적의 새 것, 사는 것의 새 것, 쓰는 것의 새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피 흘리기까지 새 삶, 새 피조물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이 있으면 새 피조물이 돼. 뭔가 문제 생겨.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40일 새벽 예배 안 합니까? 왜 그랬더니 빚이 문제 있으니까 해결돼야 되는 거야. 그럼 지 혼자 와서 하지 왜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신앙이 불불듯이 뜨거워져. 그러다가 제가 우리 이번에 인터내셔널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1인당 10만원씩 헌금합시다. 그럼 삐져서 가. 목사님 돈 내라고 그랬다고. 그게 새 피조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삶을 살길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익과 유익 앞에서만 은혜를 말하는 우리의 실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은혜야 나 오늘 늦었는데 어머 세상에 버스가 5분 일찍 왔잖아, 정말 은혜야. 많이 그러셨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를 값싸게 팔아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버스 기사가 악셀을 좀 과속을 한 건데.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시니까 범사에 그걸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하여튼 힘들어. 이런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 말씀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버스에 갖다 붙이는, 무슨 말씀이 포스트잇이야? 여기저기 갖다 붙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주시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게 진짜 은혜인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욕을 맨날 했는데 욕을 안 하는 것 자체, 그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하는 게 은혜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런 것은 외면한 채 자기의 이익에 있어서만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찾는 자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함과 같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제발 너 구원을 이루어야 돼. 새 피조물, 새 삶을 살아나가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존재로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아,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존재인데 왜 스스로의 영과 육을 더럽히는 짓을 계속하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그리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지 않아.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과 철학 사상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붙잡혀야 되는데 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눠지고. 그리고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막 교회를 분열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 자신,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의 영과 육을 더럽히는 것에서 새로우려고 안 해. 게임 한 시간 했으면 30분으로 줄이고, 도박했으면 도박 안 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너 자신의 영적인 것과 육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스스로 그것에 주저앉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6장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된 자들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는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생각을 맞추는 거야. 네 생각을 지키고 고수하려고 말씀을 꿰닫기는 신천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네 생각을 맞추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에 네 의지를 맡기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아시아 선교 싫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먹고 아시아에 막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유럽하래. 유럽 갔더니 너무 내가 초라한 거예요. 화이트한 애들과 어두운 애들과, 아시아면 그래도 홍콩 부자 소리 듣는데, 유럽 갔더니 아시아 난민이냐고 막. 왜? 선교 때 맨날 쩔고 운전하고 막 이러면 막 이러니까, 막 라면 먹고 막 이러니까. 근데 난 아시아가 좋은데 또 유럽 가라고 그러고. 나랑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가는 거죠. 육신의 뜻은 큰 교회 후임으로 내정돼서 가는 거였지만, 내 영의 뜻, 새로운 피조물로 너 개척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을 맞출 수, 여러분들의 의지를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출 수 있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하고 은혜하지만 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교와 전도의 목적, 새생면 전도 축제 안 되니까 아우 가을에 놀러 가야 되겠다. 새롭게 된 자가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길을 쓰면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막 옷이 너무 작아, 주님의 옷이 너무 작아, 좁은 길이라고 했더니 다 좁게 만들었어, 아베크롬비보다 더 작아, 그러면 나를 거의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좁다야, 아유 난 안 돼, 나랑 충만이 이제 딴 길 가는 거야, 넓은 길. 우린 넓은 길 가야 돼, 넓은 길. 김현대 전사님 같이 셋이 가면 길이 꽉 막혀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좁은 길 힘들어도 막 뚫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롭게 된 자가 새롭지 못한 옷을 입고 새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공허하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공허해지는, 그러니까 공허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다가 그 끝이 지옥인 사람이 진짜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사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숨겨진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 죄라고 칭하시고 죽이시고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새 사람, 새 피조물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의 그 의미는 결정된 존재다. 너희는 이미 결정된 존재다. 따라서 결정된 존재답게 결정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무 잘 아는 말씀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종말론적인 결단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즉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복음을 받았을 때, 너희가 전도 받았을 때, 그래서 전도를 딱 받았는데 그 전도가 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야. 혹은 서서히 전도받은 게 서서히 딱 어느 순간 아 그래 예수를 믿어보자, 그래 신앙 고백해보자,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즉 그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때, 그때 내가 선택했어, 그래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한 그날이 이미 결정된 날이다. 뭐가? 구원이 결정됐다. 너는 결정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즉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로서 너는 그때 결정됐다. 새 피조물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그날이 어떤 때요? 구원받은 때. 그 결정론적으로 천국 백성 되는 때를 만들라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제부터는 결정된 존재답게 결정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 그러니까 천국 가기로 결정됐으니까 돌 던져 죽여. 아, 나 죽을래. 일본인들이 교회에 가둬놓고 불질렀어. 괜찮아. 찬송하는 거 안에서 불타 죽으면서도. 그렇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됐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찬송했잖아요. 결정된 존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장례 죽기 전에 침상에서 왜 웁니까? 아들아 딸아 죽을 부럽지 나 먼저 간다. 기쁘게 가야지. 결정된 존재답게 살란 말이에요. 시련과 역경이 있으면 물론 때때로 질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련과 역경일 때 결정된 존재로서 이미 이따 얘기할 건데 승리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된 존재로서의 삶은 나를, 우리를 움직이는 게 말씀이라는 게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에 선다고 했잖아요. 결정된 존재들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정된 삶이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값싼 은혜 받았습니다. 싸구려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결정된 자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위더스 워십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인터넷으로 드리는 33명 드리고 있던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세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풍랑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말들과 비난을 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예수님을 보는데 와, 그 순간은 걸어갔어. 근데 바다를 보며 빠져가는지라에는 내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가요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배신하지도 않고 잡혀갔을 때 도망가지도 않고 끝까지 지키지 않았을까. 그 성격이 울고락불고락 성격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느냐?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던 많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과 좋은 메시지들 너무 좋지만 동시에 뉴스와 미디어와 매스컴이 하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뒤죽박죽된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그 순간은 예수님만 딱 보였던 거예요. 기적. 나로 명하여 물 위를 오라소서. 와라. 거기 너무 좋아. 근데 좀 걷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세상의 많은 이야기. 이동훈 목사님은 세월호 선장이었대더라. 이동훈 목사님이 똥을 쌌대더라. 막 뭔가 이야기들 같이 막 들리니까 순간 어떻게 빠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긴 다 풍랑 천지야. 말씀을 볼 때는 새 피조물로서 승리했죠. 그러나 뭡니까?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물론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지. 그리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일어나.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이미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자로서. 아니 버스가 무슨 은혜야. 새 피조물이 됐는데 이미 은혜 받았는데. 근데 은혜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결정된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요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싫은 거 시킬 때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말씀이 움직인 거예요. 저를 사실은. 저를 움직인 거예요. 제가 제 이성과 생각이 왜 없습니까? 근데 말씀이 저를 움직이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결정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이요. 새 피조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말씀만 따라 인내하면서 헌신하면서 걸어가는 따라합시다. 참성도. 참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결정론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둘째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결정됐다. 그러면서 동시에 결정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이 너희들을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 결정론적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 돼야 돼. 자,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왜 그것들을 다스리지 못했느냐. 뭘 갖고 있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잖아. 말씀을 가지고 있었잖아. 예수로 하나 되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는 것은 그 세상을 내가 받은 은혜로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막 지금부터 막 북한 가고 그러라는 게 아니야. 먼저는 자기의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의, 결정론적인 존재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그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자기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먼저여야 돼. 어떤 사람 은혜 받아서 막 열방을 해서 선교가 막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 막 몰라 나 몰라라고 막 선교지 왔는데 전화가 불통해서 모르는 번호 받았더니 막 빚쟁이들이 전화하고 막 대법체에서 전화하고 변호사 고소당했습니다. 막 전화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선교를 해야 되는 판에 갑자기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비전과 꿈이 있어서 그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나를 묶고 있고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기도와 함께 그것을 직면하고 그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이 너무나 힘들어서 외면했죠. 베드로가 아니 직면했었어야 돼요. 결국 그것이 베드로의 발목을 무겁게 했단 말이에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 컴플렉스,
특히 부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청년들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비교의식. 아, 난 괜찮아, 괜찮아. 막 얘가 막 칭찬받아. 어,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안에 엄청난 비교로만 열등의식이 있는 거야. 그런 자기를 외면하는 거야. 그런 자들은요, 새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가도 가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야? 멈춰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버려요. 더 이상 못 가요. 가다가 어느 순간 한계 지점을 꼭 만나. 그래서 그 한계에서 막 더 가려고 비전과 말씀 있게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팍 잡아당겨. 갖다 붙이. 오히려 더 뒤로 가버리지. 이 고무줄 막 갔다가 팅 하면 가는데 그냥 있으면 다시 여기 오면 다행인데 핑 갈 때 마귀가 탁 잘라버려. 마귀가 그 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조용하고 무겁지?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나아가는 험난한 길들을 다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다 서랍장 하나씩 갖고 있을 거야. 깊은 곳에 숨겨둔 그 서랍장을 꺼내서 그 안에 숨겨놓은 나를 묶고 있는 옛것들. 우리 세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숨겨놓고 있는 옛것 있으면 안 되잖아.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돼. 다 벗고 승리해야 돼. 학력 컴플렉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무릎 꿇고 이것이 내 발목 잡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주의를 하고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어떤 자리에 섰을 때 이것이 내 발목 잡지 않게 해달라고. 직면에서 해결해야 돼. 문제를 끊고 나가야 돼. 결혼하기 전에 문제 해결해야 돼. 사업하기 전에 뭐 과거의 경험들 관계 분명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직면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아말렉이나 여리고나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와 함께 없어지긴 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딱 회개하고 했지만 문제는 다시 주섬주섬 담아서 온다는 거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앞만 보고 말씀이 이끈 대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면서 계속 염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염려, 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점점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을 붙여 앞으로 전진하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예배를 교회에 세워주셨고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봐봐요. 월, 화, 수, 5시까지 쌓았던 거 수요일 때 다 날려버리고 목, 금 날려버리고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금요일은 밤이 좋아가 우린 있을 수가 없어. 금요일은 밤이 힘들어. 기도하냐고 우리는. 그렇죠? 그래 토요일 날 깨끗하게 된 상태에 주일날 한없는 은혜 받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앞으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의새로운 피조물은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결정론적인 존재로서 기억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은 항상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문제를 먼저 다스려야 되고 둘째로 이제 그 문제가 다스려져서 나를 비전으로 부른단 말입니다. 사명으로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도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가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른다고 하니까 가차없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장례식을 없애버리셨어요. 물질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여러분도 혹시 물질의 문제가 방해가 돼요? 아 목사님 저는 건강이 약해서 그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고 싶은데 저희 엄마가 죽으실지도 몰라요. 막. 믿지 않는 부모가 방해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격과 어떤 성향이 하나님 여러분들 이끄시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 성격과 성향 알죠? 깔끔인데 하나님은 오지로 보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방해가 돼요? 여러분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매뉴얼 삼아서 이게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최고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여러분 뭔가 조립을 하는데 아 매뉴얼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막 조립해. 이건 여기 맞추면 결국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설명서대로 조립하세요. 말씀을 매뉴얼 삼아서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내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라고 하는 길에 만나는 그 문제들,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세 번째로 시작, 영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그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새롭게 된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이미 만들어버리셨어요. 아까 그랬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이 들어와서 아멘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자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이미 승리까지도 난 옛, 아직 아니야. 여기 서 있어 나는. 그러나 미래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미래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미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난 옛,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원래도 이미 승리가 주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들은 뭘 아느냐? 아, 나는 이미 승리한 자야. 앞으로 내 삶에 수많은 굴곡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굴곡에서 I'm winner, 난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된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만드셨고, 예수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단의 머리를 깬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아멘! 항상 always 우리를 누구 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 날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 날이 있고 그 날을 통과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always, 어떠한 나이가 몇 살이든 앞으로 어떤 일이든 어떻게 이기게 하신대잖아요. 계속 시작! 오, 이미 승리했어.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매뉴얼 삼아서 시련이 올 때마다, 아니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길 결단하고 걸어가면 지금은 조금 어렵고 고난이 오고 할 수 있지만 결론은 승리야. 결론은 승리야. 결론은 승리야. Just keep going. Never give up. 근데 여러분, give up. 그게 아니라 never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내 인생의 결론은 빅토리, 승리예요. 내 삶의 결론은 승리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뜨겁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는 자들이 많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막 은혜가 막 엉뚱한 대로 새고 있는 거야.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다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길 작정하셔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삶의 내 미래가, 내 영혼이 이미 결정된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죠 여러분들? 따라서 은혜를 헛되이 받았음을 회개하고, 그동안 은혜를 헛되이 받았음을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나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선악 깊숙한 곳에 묶여놓은 자기 자신, 자기 발목을 묶고 있는 것부터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것,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잖아요.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실은 이미 다 지나간 거고 마귀가 콕콕 찌르는 건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보라, 이제 그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난 새 사람이야. 문제는 은혜 받은 이후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악한 의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이지.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나를 움직이는 것은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짐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 존재로서 영원한 주님을 향해서 그냥 직진, 대라초, 그냥 직진, 필리핀 말이야, 직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직진하겠다. 그러면서 이미 승리한 자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내 발목 잡는 거 쳐서 끊어버리고 앞길을 방해하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털어내고 이제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게 해달라고, 성령만이 나를 이끌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받아서 거룩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